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자란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세계 무지한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교인의 눈을 감겼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성경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성경만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인문적인 잣대에서 벗어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지금은 성령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를 이끌고 계시죠. 그러나 신학교에 가보면 알겠지만 조직신학이라는 책에서 성령론이 차지하는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적과적으로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학문의 방식인 신학으로서는 이해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지 못하지만 신학자들이 눈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성경론이 빈약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에요. 호랑이가 없는 산에서는 여호와 왕 노릇을 한다고. 그래서 귀신이 성령인 체하며 교회 안에 들어와 목사와 교인들을 속이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분별할 수 없는 눈을 가진 교회 지도자가 거의 전무하기에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그린 입조차 떼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두 부류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있는 세상의 왕인 사탄이에요. 물론 이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은 다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지만 사탄은 죄인들을 포로로 삼아 불행과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섬뜩한 것은 성경은 세상에 의인이 없으며 죄다 죄인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죄를 좋아하고 죄를 추구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죄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려마는 에레미야 17장 9절이죠. 뭐 성경에서 말한 죄란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도덕법을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품과 생각, 말과 행동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더욱 암울한 소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에게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유혹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의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영입니다. 시험이란 믿음의 테스트를 말하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하고 추구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다가 악한 영들이 이를 교묘하게 속여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 악한 영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 불행과 고통 속에 빠뜨려 영혼과 생명을 도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악한 영을 멸하러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누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네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영의 계략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이들이 덫에 걸려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사역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거의 없는 게 우리가 맞은 아무나 현실입니다. 현대교회는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마귀가 범접하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하느냐면서 선문답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 사탄은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혹하였으며 열두 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속여 넘어뜨렸는데 현대교회와 교인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근신의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악한 영과 싸워 쫓아내는 거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교회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미혹영에 속아서 영적 눈에 감겨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어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들의 운명을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 죄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질 것이 불보다 화난 일이죠. 그러므로 당신도 영적 잠에서 깨어나려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 습관을 들이세요. 그 길만이 당신과 가족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